안녕하세요, 엔지니어 분.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러 왔습니다. 지금 현재 흔히 유명한 호캉스라는 걸 즐겨보러 왔습니다. 처음으로 이렇게 개인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. 되게 좋네요. 오늘 되게 네, 뭔가 좀 다른 느낌 안 나죠? 네, 오랜만에 좀 분위기 내고 싶어서 혼자만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봤습니다. 침대도 있고 오늘 대충 이런 것들을 하러 가져왔습니다. 일단 팬레터 많이 챙겨왔고요. 네, 혼자 여유있게 보면서 느낌 갈 것 같아서 오늘 뭐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시간대에 뭔가 여유롭게 하려고 노트북도 갖고 왔어요. 되게 귀엽지 않나요? 제가 엄청 옛날 거긴 한데 저 예전에 찍었었던 데이지드. 네, 뭐 음악 들으려고 헤드폰 구해보았고 얼마 전에 향수 새로 샀거든요. 제가 쓴 향수가 참 많은데 요즘은 이게 죄입니다. 밥을 시켰습니다. 제가 한박스테이크 되게 너무 좋아하거든요. 일단 밥 두 공기는 필수입니다. 그리고 저는 항상 웬만하면 파인애플 추가해서 먹어요. 파인애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너무 맛있어. 여보세요? 저 지금 향수 방금 다 만들었어요. 이렇게 제 향수를 만들었습니다. 케이스 이쁘다. 그쵸?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요. 여보세요? 여 뭐해? 여보세요? 뭐해? 나 지금 한강 왔어. 한강 왔다고? 예, 오. 낚시하러 갔다고? 아니, 진짜? 그냥 바람 쐬러. 아. 호텔 나왔고요. 지금 잠시 카페 왔습니다. 너무 오랜만이네. 밀크티 시켰습니다. 개인적으로 카페 오면은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시다 보니까 좀 홍차라든지 아니면은 밀크티 같은 걸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. Try us to, please. Yeah, come and please. No,